국내 증시 최대 규모 IPO, 단군 이래 최대화라는 소식이 붙는 LG 에너지 솔루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오늘 시작돼 이틀간 진행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별것 없습니다. 증권사 계좌 들어가서 돈 내고 신청하고 경쟁률 따라서 주식 받고 주식 못 받은 돈은 다시 돌려받고 상장일 되면 주식 들어오고 이후엔 본인이 팔고 싶을 때 팔면 됩니다. 증권사 전망치 쭉 살펴보니 최소 30%는 오른다는 전망인데요. 공모가 30만 원이니 한 주에 최소 9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짭짤하죠.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공모주 청약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균등 방식과 비례 방식입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균등 방식은 청약 인원에 따라서 나눠서 준다. 예를 들어 100주인데 10명이 오면 10주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비례 방식은 넣은 돈에 따라서 비례하게 배정해 준다는 겁니다. 즉 많이 넣은 사람이 유리하죠. 여기서 나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어 혹은 조금만 쓸래라는 생각이시라면 청약 최소 수량인 10주 신청하면서 균등 방식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최소 10주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 주에 30만 원, 총 300만 원인데 돈을 처음에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청약 증거금이라고 부르는데 절반만 내면 됩니다. 즉 필요한 돈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용자금이 많아서 넣는 만큼 받고 싶다면 비례 방식으로 신청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 증권사 선택이 또 배정 수량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균등 방식을 하겠다 하면 배정받은 물량이 적당히 많으면서 이 계좌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유리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추천합니다. 난 비례배정 지른다 라고 하면 487만 주로 절대 물량이 가장 많은 KB증권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최종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되니까요. 절대적으로 이것만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실제 경쟁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좌 개설을 못하셨다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다면 KB, 신한, 하나, 미래에셋 청약이 끝나는 내일까지도 계좌를 만들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